만능 설계사 김우빈, 천재 해커 이현우, 부인 구직 완결판 고창석, 세 남자가 영화 기술자들로 뭉쳤습니다. 흔히 이 세 남자의 만남을 가리켜 범죄 액션의 끝판왕이라 부르는데요. 범죄 액션 말고도 이 남자들이 절대 강자로 떠오른 새로운 분야가 발견됐습니다. 폭력이요? 영화 홍보를 폭력. 위해 인터뷰에 나선 이현우, 김우빈, 고창석. 흔하디흔한 흥행 공약 질문을 받고 멘붕에 빠졌는데요. 그 뭐랄까요? 그 관객 수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참 잘 된다면 당연히 감사의 보답을 해야겠죠. 근데 그 보답에 대해서는 우리 창석 형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공약은 대선 주자가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어떤 레벨의 배우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약은 우리 이현우 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루고 미뤄 흥행 공약은 막내 이현우에게까지 돌아갔는데요. 그쵸, 제가 막내니까요. 이거 장담 한다니까? 우리 따라가야죠. 아 참, 저에게 또 큰 숙제를 형들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결국 흥행 공약을 정하지 못한 세 남자 인터뷰 사상 초유의 상의 시간을 요구하고 마는데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모여 앉은 세 남자. 아니야. 극장의 기습 방문에서 관객 수 몇만 늘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한 의논 끝에 내린 결론은요. 일단 해서 나중에 자막 제대하세요. 쟤들이 이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요. 네. 쟤들이 장애우에 네. 네. 꼭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들의 흥행 공약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우유부단함의 결정체 김우빈, 고창석, 이현우가 보여줄 범죄 액션의 끝 영화 기술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 예정입니다.